그 지난번에 방송했던 한남리 편.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회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캠 나도 이거 예, 법인카드 이거. 예. 아 이거 망고 세비용권 지금 쓰겠습니다. 우유를 사다 주세요. 하시오 이장님. 하시오. 그 냄새야 이거. 부럽네요. 사장 입장.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우리 사장 부경보 사장 들어옵니다. 예. 아 역시 항상 어느 마을에 가든 열심히 하는 앉으세요. 네 아주 네 사장은 약간 좀 이렇게 경박할 줄. 자 다음은 우리 부장 입장합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또 아 우리 또 선비의 고장을 찾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난번까지 사실은 그 참 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사원으로 있다가 그래도 열심히 또 그동안 아, 활동을 해가지고 부장이 부장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원 들어오세요. 사원 사원이 오십니다. 그 사실은 그 우리 그 회사의 그 사기가 좀 떨어질까 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 회장님. 어 지금 막 탐방해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을 상품권 같은 거 괜찮아.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 아니 그 승진한 지 얼마 됐다고 사직서를 지금. 제가 조금 가슴이 이 상황에서 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입은 막 웃어요? 아까부터. 아니 생각해보니까 정부장이 없어지니까 바로 승진된 것도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저 예, 그래도 그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만두네. 웃기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뭐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기를 뭐 기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서 알바생, 네? 인턴 사원을 오늘 다 세 명이 급하게. 아, 네. 자 우리 알바생 들어오세요. 네. 아, 차렷. 네. 동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 아이고 아이고. 잠깐 이거 다 보, 이거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각자 좀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시죠. 예. 네. 20년째 신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네. 네. 45RPM이 이현배라고 합니다. 오! 45RPM! 띵띵띵띠띵띠띵띠띵 띵띵띵띠띵 어, 예! 아, 가수입니까, 가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거든요. 네네. 여기까지. 지금 아, 네네. 한 해 한 해 길어져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네. 저는 육지에서 이 소감수다를 하기 위해서 네, 어제 내려왔습니다. 상경했습니다. 김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육지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예요. 네. 어, 아 저쪽에 지금 이제 약간 네. 아 야, 진짜. 네, 저는 제주도에서 이제 리얼로 아. 이제 MC로 이제 아 MC를 원래 보는 드리고 있는 조희준이라고. 나는 어디 바텐더인 줄 알았는데. 바텐더. 바텐더가 아니고 네네. 밭에서 일하다고. 상큼 아예 상큼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상가리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띤 활약을 기대를 하는데 그 여섯 군데의 장소를 우리가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캠핑 두 군데 누기가 가는 겁니까? 그 나머지 두 군데는 제가 가. 에? 자 그다음 우리 저 같이 오늘 동행하게 될 우리 인턴 사원 젊은 피 패기 있게 스마트한 젊은이로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좀 더러운 표정이 되죠. 아니 너무 영광입니다.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 필요합니다. 이제는 소감수다가 드디어 개혁할 시기가 왔습니다. 응? 미숫가루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아 왜 난 이런 얘기하면 안 웃어주십니까 회장님? 아 이거 지금 우리 회사의 참 장래가 맞죠. 개혁을 하시려면 그때는 제가 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개혁. 드디어 무리수가 나왔습니다. 무리수가 이제 대도하라니까.
자, 다음 우리 저 부장님. 네. 예. 이 친구를 데리고. 아. 네,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머지 한 분. 아, 저는 이제 김은희 씨를 제가 데리고. 예. 우리 저 웃음 주식회사 소감 수다가 오늘 또 상가리를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예.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구호 준비. 예! 한, 둘, 셋, 넷. 구호는 지식이다. 웃음은 지식이다. 야! 부장으로 진급하니까 네. 이걸 딱 받았다고 응? 개봉해보자고 네. 자, 딱 뭔가 뭐야 이거 물음표 뭐야? 이거 뭐 아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니 이거 나 이거 아무것도 필요할 때 이거 됐어 이거 나 오늘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 이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고 아니 이거 충분히 이거 5만 원. 아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우리 가만히 있자. 선글라스는 뭐라? 이게 또 선글라스 잠깐 봅시다. 잠깐.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잠깐만. 자세가 나와야 안 나와. 네, 아유 멋있습니다. 당신이 레블런데 내면 네. 내가 주특기가. 시조창이거든 시조창. 청산. 감히서 안 그럼 무슨 거 하는 소리고? 대추 끓는 소리 모양으로. 아니 저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 창어른 어르신이고? 아이고 헛금 하는 사람이요. 아니 저 헛금 어떤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래 올라와라. 예. 가르쳐주지 마. 아이고, 예. 그럼 무슨 거라? 그 잡은 건 그건 뭐시라? 아니 여기 나가서 보자 그건. 아니 이건 나저 마스코트. 무슨? 나 하는 거 못 가라. 아 예예 한번 가르쳐 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 영어는 거라. 아이고, 자 창이라는 게 영어는 거 아니라. 아, 그럼 부장님이 여태까지 가짜는 되나? 완전 뽀록 나버린데 완전. 어. 아까 얘기 한산섬 네. 그거 한번 해봐봐. 한산. 아이고. 더 배워서 그래 이게. 아니 시주는 안 될까? 네. 그럼 제일 잘나는 인혁이 제일 잘나는. 네. 그 랩이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랩. 제가 안경을 잠깐. 안경. 아이고 노래도 못하는 이제 또. 힙합. 그래 미국에서 왔지. 우리 말은 마치 영어 인양 혀로 꽂지. 여전히 가사 없이 날아 들을 수 없는 발음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일단 중요한 건 발음. 영어와는 다른 우리 한국 말은 라인 맞출 수 없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웃어 넘긴다는 무엇을 보고 듣건 가짝 생각하기 나는 45. 잘하네. 아이고 한산. 아이 개새끼 한산이라 하지 마 한산이라. 예 이 아이고 이거 좋은 공부 되신 게 이거. 자 차렷. 자 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어르신 여기에 예.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 주게.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저 웃음 도장에는 예. 잠깐. 내가 이거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나. 아이고 소감수다. 아이고 소감수다. 아이고. 이리 막 뱉기 뛰다 보나 막 참깨가 막 쏟아짐씩 뛰다게 그저 쏟아지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손에서 다 움직여서 쏟아지는 집이라 아. 사장님 오늘 이제 일손이 바쁜 것 알만 우리가 이제 그 알바생을 오늘 호원한 데려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이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야이가 일을 해 그치룩 잘해요 마씨. 아 경혜. 예예. 어 시켜보면 알지. 아이고 나 진짜로 야 알바 말들고라. 이걸 못하 나는 걸 보고. 이럴 게나 이걸 씻음이 꽈.
이거 예. 우리는 깨를 다 손으로 씻어. 나쁜 건 왜 뜨는 거야? 그냥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같이 해줌 쪄. 어이! 야! 아이고 진짜 야. 이거! 어이! 야! 아이고 진짜 야. 이거! 오늘 일단 가자. 야! 박근혜 이걸 야! 머리 터진다. 아이고, 자, 이거 하기가 어렵지. 처음 하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딱 보면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못하나 눈으로 보고. 보고플 때. 돌로에 그만. 돌로에 갖다 놓으라. 야야. 물하고 뺀 게 아이고나 진짜로. 야, 그걸 왜 또 동그라지네. 아이고 진짜 이거. 일을. 아휴, 일이라는 게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알바니까 괜찮습니다. 알바! 예. 빨리와 빨리!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냐고. 아 진짜. 아 진짜 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라고. 아 진짜 회사가 뭐 이래. 어디서 와서 영품이 넘어.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누구신지 한번. 아 나 예. 여기 회 저 상가리 노인회장.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어떻게 회장님.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저기 우리 예. 이제 경로당에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들이랑 많이 왔어요. 네, 예, 예.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나 의지하고 네, 가보십시오. 예. 네. 소공 오라버니 필요 없어.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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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주 참 즐겁게. 여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꽃이 많아? 너무 귀여우세요. 진달래, 진달래. 너무 수수하시고 수줍음 많은 봉숭아 어때요? 네, 아무것도 안 예뻐. 그러면 우리 예쁜 봉숭아 얼굴 한번. 예쁘니까 똥 빼고. 자, 똥 빼고. 오늘 멋쟁이 신사의 찻버스. 아니 근데 우리 어르신 건강은 해요? 언제 자기대로 밥 해 먹고 혼자서 혼자서 식사를 다 만드신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 보행기업 밀리는 것이 나라에서 주난 그러면 그거 되돌아지야 그네 조금 날고 막 그거 날 거라지고 나가라지야 그죠?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달라의 밥 잘 먹어. 점심 소래기 이제. 영영 이거 청가 빼려가 이거. 아이고. 뭔가 여그래 이제 요래 영 놓고 다 너네 허라이. 어떤 걸지? 응. 한 번씩만 예? 어, 예. 살랑살랑 살랑, 쳐. 조금만 살랑살랑 쳐. 하나, 하지 마라니. 이거 막. 야, 한 번씩? 오게. 조금 많이 먹으라, 게 인치부터 먹으면서 이게 좀 먹으면 안 이처럼 상큼하게 있구나, 게 조금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 저 낭콘 저 낭콘의 거 저거는 뭐는 거? 저 낭콘의 거? 저 봉지 저거는 뭐는 것과? 저거 이게 하나로 맞추게. 야, 나 모르게 자꾸 먹으면 불안해. 너 말 시켜봐. 조금 많이 먹으라. 집어가느니 잘 듣고 싫은구나. 그게? 예. 근데 우리가 이거 오늘 완전 놀고 먹기에 지금 남다. 개도 깨먹은 고소의 맛에. 너 이거 니 형이 무슨 도장 받기가 우리가 해. 미안해 안 됐다.
야. 우리가 아 여기 그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그러면 오케이 바리. 콜. 어 콜. 콜. 이거 오늘 이거 우리 머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싹 쓸어야 되겠어. 여기서 1등해야 돼. 보조를 잘 나라. 네 알겠어. 야 여기 경로당이 우리 어른들 이거지. 네. 완주기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씨발 이거. 아이고 사무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있냐고 하더니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나 이거 우리 머리 오나냥 이번은 도장을 받았냥 승진을 해야 될 거다게. 도장 경 아메카나 찍어주느냐 이제. 아니. 무슨 도장이라도 가도 뭐 허영 도장 받아서지. 아이고 그냥 경. 소감수다. 네. 아, 아이고 소감수다. 예. 많이 봤습니다. 소감수다 언제 말하냐? 지금 여기 뭐 입고 와? 우리 맛이 네. 연극 할 거. 연극? 연극. 제목은 맛이. 제목은 당나귀와 고양이, 뭐 토끼, 청강이, 고양이, 동물농장. 동물농장. 나는 당나귀 주인님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검질 매는 게 시험일까? 이리서 이거 대사 외우는 게 시험일까? 이게 좋아. 아 이게 더 좋아. 그럼 이것만 해. 재미있고. 이것만 그러니까 해놓으면 되는 거야. 왜나? 그럼 우리도 끼워줍자 이거. 안 끼워도 끼워줍자 이게. 왜? 와도 우리 여기 선생님 상이 있어. 아이고 그냥 끼워줄게. 야 선생님. 그만하고만. 선생님 잠깐만 이러고 올라오세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칩자기 선생님. 우리 저 삼촌들 보면 어떤 이런 뭐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허영아 씨? 아 그럼 너무 격하게 하셔갖고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아 수준이 어느 정도 보셨을 때? 최상. 최상. 최상 선수 와줘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어울릴만한 역할은 어떤 거 있습니까 씨? 우리 이거 딱 보니까 도둑상이네. 도둑? 야! 그러면 우리가 전문이라고 해. 우리 와. 김은도 도둑이 계세요. 전문 도둑이. 아, 전문 도둑. 가만 있어 봐, 그러면. 감사합니다. 회장 도둑이. 회장 도둑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 연습 잠깐 하고 한번 같이 합류하는 걸로. 네, 하시기 전에 네, 네. 저희가 사실 항상 뒤에서 하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예, 예. 한명 선생님 변사하시고 네. 또 우리 한주민 선생님 저 음악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커피숍 와도 유자차만 시켜 먹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처음 봐가지고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 핸드드립 커피는 잔에 예. 따라 드시면 되고요 예. 한 번에 다 부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한 세 번 예. 정도 나눠서 드시면 예. 처음에 드셨을 때랑 중간에 마지막까지 맛을 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래요? 네, 이거는 아인슈페너라는 커피고요 예. 되게 부드러운 하얀 예. 크림이 들어가는 거고 초코비엔나는 초코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저어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드시면은 처음에 차가운 크림이 입술에 닿고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가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커피의 그렇구나. 맛과 크림의 그 단맛까지. 예. 아니 이걸 흘치지 마라 그래야지. 제주가 여기 정이 있잖아요. 네, 정이 넘쳐 흘리시는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예. 손이 큽니다 제가. 알바생 분이잖아요. 딱 제가 그래. 이거 네, 우리 저
현배는 이게 딱 앉아.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 그러니까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앉으세요. 아기 손님들. 그렇구나. 이거 네. 보니까 네. 내가 어린 때부터 쭉 봤던 가구들이 쭉 보이는데. 아, 저희가 가게를 네. 처음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네.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새로운 가구들로 다 만드는 컨셉으로 이제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오래됐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예, 오래됐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장님. 야, 이건 뭐 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선배가 네네. 서울에서 바리스타 좀 했다며 아니.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맛을 보게 해가지고 네. 웃음과 즐거움을 줘가지고 도장을 받는 걸로. 최선을 다하자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자, 우리 거래, 가보자. 거래 성공. 네. 네. 확실히. 네. 오케이. 잘 만지는지 네. 한번 나 쫙 보커라이. 네네. 자. 그 돌려봐라. 딱 돌리는 거 보면 딱 알아져. 네. 딱. 벌써 손 달달달달 떨고 와. 이 사람 진짜 이거 응? 거품이 나오면 이게 좋은 거라는 얘기하더라. 네, 이렇게 싹. 네, 이게 원두가 지금 신선한 아... 그거죠.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풀지 않아요. 아... 네, 가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돌려줘야 된다. 건배. 네. 네. 예. 그래도 좋네 맛이. 좋네 맛이. 맛이 좋네. 맛이 좋네. 좋네 맛이. 좋네 맛이. 야. 아 근데 뜨거운 맛이. 뜨거운 맛이. 야. 야 그거 타고. 식기 전에 맛이. 식기 전에 맛이. 건배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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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맛이. 바로 맛이. 같은 알바를 지금 버리고 어디로 다녀오신 건가요, 회장님? 버린 사람이시군요. 나 진짜 괴로운다 해주시고 여기다 저울에 이렇게 놓으면 103g 나오게. 103g? 거기는 그래도 다 짝꿍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눈물도 안 나, 눈물도 안 나. 연기하래, 연기. 아, 그러면 혼자 다니기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이제 오후에 우리 저 그 유명한 또 폭낭이 있다, 이 마을에. 여기에요? 네. 근데 가차가. 폭낭이 뭐예요? 아, 폭낭은? 아, 낭은 알겠어. 그러니까 퐁은 모르겠어. 퐁. 있잖아, 퐁퐁. 퐁퐁이잖아, 퐁퐁. 이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퐁당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네요. 이장님 오시네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잠깐. 예. 아니, 이장님. 저 이장님 올 때는 무슨 저기 경찰서 형사. 아니 진짜 뒤에서 장군님 믿음직하니 딱 이렇게 계신데. 전 주먹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주먹이 이거 뭐 네. 1만 원 소리라 가지고. 그나저나 우리 그 저 상가리가 네, 예. 마을에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다 잘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분대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분들 예, 입장에서 오래된 나무의 느낌이 나잖아. 딱 나잖아. 이장님도 이거 두께로 봐서 한 200년 정도 같습니다. 예. 나중에 예. 보존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천년 된 팽나무 예, 예. 팽나무 보러 예, 예, 예. 걸어갑니까? 차로 갈까? 아니면 멀리 멀리 있으면 여기서 한 4-500m에서 아 400m 걸어간답니다. 네, 네. 가시죠. 네. 지금 이장님 걸어가자니까 놀래가지고 100m에서는 거지라. 야 여기는 돌담들도 잘 돼 있어 이게. 예 여기가 풍랑거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 여기가 풍랑거리요? 예, 쭉 팽나무가 있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풍랑거리입니다. 풍랑거리 이게 예.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예, 이게 천년 된 팽나무라고? 예 천년 된 팽나무입니다. 저는 사실 저 멀리서 봤을 때 살짝 실망했어요. 왜냐면 보통 천년 나무라고 하면 왜 이렇게 큰 거 있잖아. 보기 멀리서만 봐도 딱 보이는 거. 이 나무도 가지가 우위로 뻗었다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태풍에 꺾어져서 꺾어진 거지. 이 나무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뻗어. 에이. 아 진짜요. 이거 쓰러진 데는 제가 듣기로는 타라우 태풍. 이것이 그냥 꺾어져도
죽지 않아 가지고 따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뻗쳤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용인데 용 예. 완전히 이거 지금 은희가 생각보다 작대는 거지 막 이장님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와서 누가 쓰레기 아니고 가지가 이거 우리 있네 이거 흔적이 있네. 도미 나고 많이 닮은 나무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낸 이겨낸 천년 나무입니다. 이장님이 딱 정확한 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제주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과 이어진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나귀 버림받은 늙은 당나귀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를 팔아버린다니 그곳에서 응원대를 모집한대. 발톱 모두 빠져버리고 하나 남은 이빨마저 빠져버렸지. 주인님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팔아버린다니. 조설 때만 되나 왕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그도 진짜 오면 어떻게 해? 경이사오자. 하나의 저 바티만 댕기당 이런 저 연극도 해보고는 어떤 것 같아요? 예, 엄청 좋습니다. 막 젊어진 것 같아요. 예, 젊어지고 재미있는 말 하고 놀고 예. 아, 놀고. 예, 이렇게 하면 단합이 잘 돼. 단합도 잘 돼.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어. 운동경. 운동도 하고 예. 젊어진 것 닮은. 아이고 아이고. 조수다기.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잘하게. 예.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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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저 공깃돌입니까 이게? 예, 이것이 설문대할망 공깃돌입니다. 돌문화궁궐에 기증하라고 해서 우리 마을 자산이기 때문에 네, 기증 안 냈습니다. 또 이런 그 역사적인 네. 얘기가 이렇게 또 보고 네. 있으면 후손들한테도 얘기도 해주고. 네, 예. 또 지나가다가 또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갔는가 얘기하다가 돌로 예. 제수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돌 올라간 것이 예. 바로 운수를 해가지고 이거 아 운수 예, 예. 예. 제수가 좋다 해가지고 아 여기 여기 예예 예. 그래서 야, 이거 해보자 해보자 이거 저기 올라가서 안 떨어지면 예, 예. 오늘 하루 운이 좋구나 예예 예. 예. 아 예, 운이 좋다 제수 좋겠습니다 예예 제수 예 제수 오늘 나 오늘 제수 저는 제수가 바로 그 기운 받아서 아, 저는 알바에서 승진하고 싶습니다. 아 승진. 네. 안돼. 야 너 바로 퇴근이다 바로 퇴근. 안돼. 바로 퇴근. 야 사람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이거. 아주 그냥
여기로 저쪽 방으로. 야 아무도 없수강? 없수강? 얘기해. 에이. 없지. 네, 아무도. 야, 너 아무나 넣으실 거 아니냐, 사람들. 자두목 남은 거 아니야? 아,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겼나, 수염 때문에. 아니, 야, 진짜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 아, 오늘 우리 참, 그때 그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나라 시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조금 배웠으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한국 해볼까요? 시조. 아, 네,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로구나. 아, 야. 물은 셀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야. 물은 셀프. 아, 좋네요. 명언입니다. 아, 자, 그리고 네. 저 우리 네, 부경구 씨랑 함께 했던. 네. 굉장히 오늘 첫 번째 들었던 데가 참깨. 아. 이제 볶고, 네. 이제 기름 짜고. 네. 굉장히 짜였습니다. 아, 짜였다. 네, 제가 참깨. 좀 제가 좀 짰습니다. 애가 좀 아직 모자라게 짜고 볶고 맞았다. 재밌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 굉장히 보람찼어요. 아이고,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와 함께 다녔던 우리 김은희 씨. 우리 오늘 계신 어르신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소원 이렇게 던지는 게 있었거든요.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소원이요? 응. 여기 정직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규직. 아, 정규직. 저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목걸이 이렇게. 아, 이거 문방구 가면 8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해주신도 여러분 활동에 대한 그 결과물이 또 여기 수첩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경부 사장. 예. 아, 오늘 달랑 3개네요. 예. 우리 참기름을 빠니까 예. 이 고소한 참기름에 비빔밥 없어서 안 되잖아. 아. 이야, 엄청나다. 최고. 최고. 저희는 이 어르신들을 정말 재밌게 해주고 웃겨드리고 그리고 도와드리는데 의미를 갖자. 도장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굳이 됐다고 하는데도 꼭 찍어주고 싶다 해서 찍으신 분 세 분 빼고는. 아, 도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럼 그동안 그 다른 마을에 간 그쪽 도장 많이 찍은 게 그건 뭐라 김.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은 도장 많이 찍었잖아 그동안. 끝나고 나서 그 도장 찍은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 막 분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찍다 보니까 그새 다 까버렸습니다 집에. 아, 도장이 목적이었는데. 아,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아 드디어 우리 강창보 부장님이 아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이게 말이죠. 아, 쉬운 3개. 와. 와. 50개 차이납니다. 50개 차이나.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 마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는 강창보 부장님께. 예. 아, 아주 멋진 활약이에요. 아, 그건 제가 보는 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겁니다. 도장의 수정이 차이야, 도장이. 아, 엄청나게 멋진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인턴 사원 세 분 정말 각 분야에 그래도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하루라도 열심히 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 수능 때는 알바생이라는 이 이름들을 떼고 정규직으로 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가리 삼순절 노래연주입니다. 야, 이거 하영우지. 아니, 하영우고 다 하영우지만 네. 우리 상가리가 네. 이 전천후 개인 지골장을 갖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참 녹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네? 오늘 비 와도 그냥 이쪽에 나오면 그냥 꽃다고 시간이야. 혹시 뭐 태풍이 와도 태풍 와도 아무 춥다. 아이고, 야. 좋은 곳에 모이셨으니까 오늘 저희들과 함께 네. 즐겁고 재밌는 시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참가번호 1번은요 우리 특별하게 우리 그 상가리 어린이들이 나와요. 어린이도? 제주어로 동요를 부르는 상가리 어린이 중창단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출발합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노래도 예쁘게 부르지만 제주어로 된 동요를 통일하고 제주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제주어를 사랑하게 되고 네. 참 우리 멋있는 합창단이 또 우리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른들 차례. 그렇습니다. 네, 한번 모셔봐야죠. 네. 자 오늘 청담으로 2번 강운석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 아버님은 노래 이런 게 하는데 하얀 댕이 나시고 뭐 이런 게 딱 나오면 막 긴장하는데 근데 당신 대기 우리 부인도 오셨을 걸. 네. 어디? 아니 난 큰 따님하고 같이 온 거야. 우리 집에서 막 종고 볼놈이 와. 그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부인 뵙겨서 이런 그럼 여보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여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저 좀 이제까지 뭐 하는 거 탈 없이 잘 보살펴주고 잘 터득해주고 여보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아이고. 야. 자 우리 상가의 주민 여러분과 함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어르신들 노래할 때 네. 기계로 하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이 산에 뽀록 해주고 이게 또 틀립니까? 여러분께 또 반주해 주신 우리 MBC 악단 김용형 악단을 소개합니다. 아들만 다 폼대가
아니 막내 아들 못 팔았어. 두 번 잠깐 못 팔아. 예. 아들 몇 살이? 몰라. 많이 듣지도 않는다게. 김민. 어 김민. 걔는 주제나 방송이 필요한 거라. 이제 방송을 해야. 공개고. 공개. 물려준 건 별로 없인데. 아들 잘 크지 않아? 예. 성실로. 예. 걔도 뭐 줄 거고. 뭘 주고 진짜. 뭐죠 그냥. 아까 노인 회장님 300평이 있는데 600평짜리 하나 준대. 아 600평짜리. 아무나 와보라. 아무나 옷만 하라. 이거 종교에 풀어내면 이거. 요즘 그냥 마음 넘어도 막 감기게. 이리 뽑아든지 아무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걔네 뭐 유채부터 밑감부터 배추도 배추 이제 깨는 하고 밑당하고 아 유채는 지금 다 수확했겠다 예. 나는 하고 별종으로 다시 심었어 아, 유채를 네. 아 이제야 네 나물로 아 이제 심어도 납니까 대문 대고 아 농사를 정말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시 맞아요 네. 대문 대고 안 되면 말고 자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키고 우리 땅을 지키는 네, 멋진 농구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막 잘 못 불러도 이 어머니 영환 불렁신하네 막 즐겁게 봐주고 그라이 건강해라. 이 나오면 아이고 자꾸 나오는 소리를 예쁜 미소로 예, 결혼은 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신혼입니다. 어? 부인 왔습니까, 부인? 아, 부인은 일하느라 못 왔습니다.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리나 잡으면,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선비의 마음, 우리 순간께서 여러분들 만나서 노래 들어봤고, 예.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손 한 번에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대리 홍돈입니다. 아, 그동안 저의 어색한 제조어를 사랑해주신 많은 도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안고 이제 또 육지로 나가게 됐는데요. 다음번에는 편안한 여행객의 입장으로 다시 제주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분들 다들 건강하십소이! 사랑합니다.